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다 못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게 가혹한 그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걸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6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 탈법적 수사를 두고 항의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밀어붙인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저렇게 기획수사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근부의 핵심 세력들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경찰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선상에 거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경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또 불법적으로 진행했다. 이것은 그냥 경찰 자체의 수사가 아니고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 의혹이 크다고 본다.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경찰의 의도가 무엇인가? 경찰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 맞추기 기획수사이다. 과연 청와대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경찰의 다방수사를 답습한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그런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어떻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가. 제목은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서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경찰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3일 날 금요일 날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근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나 조사 방법이나 조사 형식 등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21조에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법 제244조의 4항에서는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반드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재가공,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속 경찰관 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근데 경찰은 지난 9월 3일 금요일 참고인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서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했다. 이에 대해서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위에 행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 심지어 경찰은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한 열람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에 저는 묻습니다.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된 수사 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에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 방식, 이른바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 맞추기 기획수사입니다. 특히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서 행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추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에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서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끈을 가지고 서울시청을 그냥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 지금 여러분들이 오세훈 시장의 해명과 설명에 들어본 것처럼 이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경찰서를 불러가지고 법적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정말 경찰이 무리한 하명수사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답답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세훈 시장이 당하고 있는 그런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그다지 탐탁지 않다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호감을 피력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알려진 한 신문의 독자 의견에도 의외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이것은 시중 여론이 그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기껏 밀어주었더니 이 정도 밖에 못하나 이런 류의 주장들이 불문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 시민 K님 같은 경우는 자유우파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은 왜 광화문에서 일요일 예배드린 것도 고발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당신은 어디 소속이야,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런 불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김효님 같은 경우는 김어준 하나 처리 못하는 오시온이라는 까미 안 되는 인물이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계님은 더 흥분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세훈 시장, 당신은 정치할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깜도 아닌 사람이 박원순의 세상을 만들어 놓더니 그나마 다시 세워줬더니 또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면 시장을 맡겠다고 왜 나섰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장직을 내려놓고 당신 수준에 맞는 일하고 살기 바랍니다. 자유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니 새벽부터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화문에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해가지고 그렇게 1인 집회부터 시작해 집회 시위에 대한 엄단하는 것을 보고 아마 사람들이 분격한 것 같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손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특히 그를 지지했던 시민들 가운데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변화를 잘 읽기 바랍니다. 항상 기회주의적 그런 시각을 갖고 행동한다, 그런 비난이 많이 일고 있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